맨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행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왜 불행할까? 첫 번째는 욕심을 너무 내서 그래요. 아. 여러분 지금 살아도 지금 있는 걸로 라면만 먹고 살아도 평생 살아요. 네, 맞아요. 근데 라면 안 먹고 싶어. 네. 뭐 텔레비에 뭐가 나오면 저거 나고 먹어야 되고. 네, 맞아요. 뭐 누가 뭐 여행 갔다 왔다면 나 그거 가야 돼. 네, 가야 돼. 욕심이 너무 많다 이게. 비교하고 질투하고 네. 시기하고 네. 그다음에 만족할 줄 모르고 네. 마지막으로 감사할 줄 모르더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도 보고 네. 못 살 때도 살아본 사람들이니까 네. 별거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행복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리 벌어도 빌 게이츠만큼 못 벌어요. 그죠? 그런데 바라는 건 빌 게이츠를 바라고 앉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공주님이 안 된다고. 근데 공주가 되길 바라고 있어. 이런 큰 행복을 바라면 네. 여러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행복은 작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내가 큰 돈 벌려고 매주 복권을 사. 만 원어치, 이만 원어치 복권을 사. 근데 복권이 죽을 때까지 당첨이 안 돼. 네. 그럼 만 원, 이만 원씩 다 날아갔잖아요. 네. 그 돈으로 애랑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아. 부인이랑 극장 구경이라도 한 편씩 네. 했으면 애도 안 도망가고 부인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텐데 네. 허구한 날 복권 사다 보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행복을 바라지 말고 소소한 즐거움을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의 값이 올라가요. 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사회적으로 이건 소중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ARS 전화도 막 돌리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죽고 너무 오래 살아요. 네. 너무 오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남을 즐겁게 해줄 그럴 기술이 필요해요. 아. 여러분이 돈 버는 데 쓰는 기술은 정년퇴직을 딱 하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정년퇴직을 했는데 어디 가서 쓰냐고. 네. 그럼 그때부터는 남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